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이곳은 제주시에 있는 산지촌입니다. 이곳 산지촌에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행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이 산지촌에 대형 고래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고래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는 잘 보일 것 같아요. 밤이 되면은 여기에 더욱더 예쁜 조명과 영상으로 함께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마켓이 쭉 이어져 있어요. 엄청 길죠? 저기까지 마켓이 이어져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이런 감자는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유기농 홍감자래요. 예, 유기농 홍감자. 빨간 감자. 감자 득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다 보면 끝도 없어요. 진짜 이런 시끌벅적한 행사가 얼마만인지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좋네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저 공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네, 여러분, 산지촌에 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시원하다. 산지촌의 음악 분수쇼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 물까지 튀고 있어, 살짝. 아, 시원해. 음악 분수쇼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더워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으면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산지촌 음악 분수는 야간에 진행이 되는데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분수쇼만 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 더운 여름 요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역시 조명이 켜진 산지촌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대형 고래가 이렇게 물에 또 조명이 비추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기 산지촌 밑쪽으로도 길이 있어가지고요. 저쪽에서 사진 찍으면 고래랑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는 덥긴 덥지만 이게 또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낭만이잖아요. 정말 행사가 여름밤을 빛내주는 것 같아요. 컬러풀 산지 최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주시 산지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컬러풀 산지라는 행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대형 고래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주말마다 마켓 그리고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밖에 나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산지촌도 구경하시고 컬러풀 산지의 이 컬러풀한 매력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